다음 환자는 김덕령 54세 흉북부 대동맥류 환자입니다. 5년 전 양쪽 측두부에 멀티플 임팍이 있었고 현재 뇌동맥류와 흉북부 대동맥류의 객혈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상행 대동맥이 8cm로 가장 늘어나 있으며 대동맥궁은 석회화가 심하고 하행 대동맥에 파열이 의심되는 부위 있습니다. 상행 대동맥, 대동맥궁, 하행 대동맥을 따로 수술해야 할지 한 번에 해야 할지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다 갈기는 힘들겠어. 게다가 뇌동맥류도 있고 많이 어려워. 잠깐만요. 이거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지난번 케이스 나도 기억나는데 신경외과에서 수술하다 사망했던 맞나? 네. 이번엔 수술 중 사망 확률이 더 높게 나오는데요.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신경외과로 넘길 건가? 글쎄요. 뭐 브레인이 틀린 상태면 굳이 수술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김태준 교수 말이 100번 맞아. 헛수고할 필요 없어. 내 생각에는 지금 이 환자 상태 신경외과에 넘길 상황이 아니야. 환자의 생존을 위해서 안정적인 활력징후가 필요해. 지금 이 환자 대동맥 언제라도 터질 것 같은데 뇌동맥류가 걸리긴 하지만은 이런 케이스는 상행 대동맥, 대동맥궁, 하행 대동맥을 한 번에 갈아주는 게 좋겠어. 한 번에? 어디 아파? 한 번에? 무슨 수로 한 번에? 가장 시급한 것은 파열 가능성이 높은 하행 대동맥 쪽인데 소라코토미로 하행 대동맥을 하려면은 대동맥궁 하방에 클램프를 해야 되는데 석회화가 심해서 클램프도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하행 대동맥을 나중에 하자니 파열로 사망할 것 같고 방법은 한 번에 가는 수밖에 없죠. 아니 한 번에 갈면은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피가 쏟아지는데 출혈은 어쩌고? 김태준 교수가 하는 극저체온법이 아니라 저체온법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지혈과 회복의 장점이 있습니다. 단 빠른 수술 시간을 요하죠. 점점 불가능한 말씀만 하시네요. 제가 아는 한 그렇게 수술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 첫 서전이 자네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나? 뭐 처음도 좋겠지만 무모한 시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좋아. 자 그럼 거기 하태진 교수 자네는 어때? 저 말입니까? 자네라면 어떻게 하겠나? 한번 해볼 수 있겠나? 한꺼번에 저 대공사를 글쎄요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요. 좋아. 그럼 내가 자네한테 부탁했던 우리 병원 수술 이걸로 하는 걸로 하지. 내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구원투수가 돼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마음 놓고 해봐. 저체온법으로 극소량의 출혈만 허락해. 구원투수로 나서주신다면 마음 놓고 한번 해보죠. 아니, 최 교수님 지금 외부 인사를 우리 병원에서 수술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병원 내에 알려져서 좋을 거 없습니다. 외과 파트만큼 병원 간의 교류가 많은 파트가 또 있습니까? 새로운 술기가 있다면 가서 배우고 정보 교류를 해야 되는 것이 외과의 특징입니다. 호학들을 위해서 멀리 클리블랜드까지 갈 수는 없지만 하태진 박사의 수술을 참관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 큰 교육이 될 거야. 답답하긴. 아이고, 그래? 저체온법으로 극소량의 출혈? 과연 성공하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저 친구 말이야. 미국 물 좀 먹었다고 지가 뭐나 되는 줄 알고 생각하나 본데 난 클리브랜드 안 된다에 10만 원 건다. 누구 좀 더 좀 걸어봐. 20만 원도 돼. 없냐? 뭐요? 하태진 박사를 불러요? 새로운 술기 어쩌고 하면서 집도 시키겠답니다. 우리 광희대 자존심을 이렇게 뭉그러뜨리겠다는 겁니까, 최 교수가? 어떤 조처를 취해 주십시오. 이건 광희대 출신들을 물먹이는 짓입니다. 수석이야. 몰래도 이쁘니까 찍힐 리 없고. 아 꼴통 너는 뭐 더 찍힐 것도 없고.
그 핫해진 대동맥 수술 니들이 어시스트 해라. 예? 아 그래야 내가 살고 니들 선배들이 사는 거야. 선생님 그건 저희가 낄 수술이 아니죠. 아, 그런 어마어마한 수술 해본 적도 본 적도 없어요. 동기야 한번 해보자. 아니 클리블랜드 수술법 구경도 해볼 겸 괜찮을 것 같아. 그래 클리블랜드 수술법 그래.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야 그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괜찮아 생각을 잘 해보라니. 아니 뭘 생각해. 아이 꼴통이 단순해서 좋다니까.